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이 좋게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을 시승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차 타고 여기저기 엄청 많이 돌아다녀 볼 생각이에요. 여태 안 가봤던 곳도 좀 가고 여행하고 저녁에 차박도 해볼 생각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차박이라 되게 설레는데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시죠. 짬뽕에 왔습니다. 밥 먹으러 도착.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 여기 꿈짬뽕 옆에 여기가 삼군불이거든요. 항상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관광객들 되게 많고 요즘 또 억새가 되게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삼군불이 가서 억새 구경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볶음밥을 시키면 밥도 먹고 짜장도 먹고 짬뽕 국물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나름 생각해서 시켰어요. 맛있어, 맛있어. 밥다 먹고 삼군불이 왔습니다. 와, 사람 되게 많다. 관광객 진짜 많아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산책하기 되게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아요. 여기 어디 억새가 되게 예쁘다 그랬는데? 지금 현위치가 여기고 억새길 가고 싶다. 억새길로. 삼군부리는 억새인가 갈대인가? 갈대인가? 억새다. 우와, 온통 억새밭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오, 여기가 구나 같아. 딱히 뭐가 감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여기 완전 억새 파묻혔어. 완전 억새 숲입니다. 이야, 너무 예뻐요. 지금 삼군부리 산책하고 나와서 카페 가고 있어요. 새로 생긴 스타벅스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거기가 되게 핫하다던데. 그리고 제가 트럭 몰다가 이 차를 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운전할 맛이 나요. 방지턱 넘을 때마다 되게 스무스하게 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역시 새 차가 좋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와, 차 진짜 많다. 저쪽에 무슨 호수도 있다. 스타벅스 리저브. 와, 줄 봐. 제주 84 피지오. 2층 구경 가봐야지. 연못 봐. 공원 조성 되게 잘해놨다. 원래 이런 카페 투어 잘안 하긴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 제주 84 나왔습니다. 지금 4시 23분. 22분 만에, 23분 만에 나왔어. 주차장 뷰. 주차장 봐요. 차 되게 많아. 진짜 공원 조성 잘 해놓긴 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단 말인가. 옆에 제스코 관광마트에서 뭐살거 있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 관광 상품만 있나? 내가 맨날 뜨개질하던 게 이런 것도 있네. 오, 이쁘다. 나도 뜰 수 있는데. 캠핑 가서 먹을 음식을 좀 사려고요. 저녁거리랑 아침 먹을 것만 사면 될 듯?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먹어야겠다. 몸국 먹어봐야지. 그거 아침에 먹고 저녁은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꼬치 하나랑 김치만두. 오늘은 맥주를 먹어야겠어. 밀맥 하나. 우와, 이거 먹자. 뭐야? 우도 땅콩 맥주. 먹어봐야지. 고시카리? 이건 뭐지? 짠짠, 짠짠.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을 보러 갑시다. 오늘 노을 기가 막힌 곳에서 보고 싶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 가던 길 내비 끄고 진짜 발 닿는 곳으로 가보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표산 쪽 서쪽으로 가서 해가 이쪽으로 지니까 해 지는 거를 보면서 한번 좀 달려볼까 합니다. 해안길로. 해가 지금 뒤쪽으로 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빨리 바다 쪽으로 가야지. 오, 노을 진다. 노을 져. 와, 제가 좋아하는 평대 쪽 해변을 왔는데 벌써 해가 진 것 같아요. 와, 잔빛 너무 예쁘긴 하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닷가 일몰. 저는 좀 드라이브 하면서 노을 구경하다가 괜찮은 곳 있으면 거기서 정박해서 자리를 잡을까 합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 옆에도 캠핑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주차했습니다.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차박이라 너무 설렌다. 와, 노을 더 예뻐졌어요. 어머나. 생각보다 되게 널찍합니다. 얘가 준대형이라 그런가? 지금 엄청 어두워져가지고 빨리 세팅하고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충 매트 갖고 왔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딱 매트, 침낭, 베개 이렇게만 피면은 끝나요. 와, 차 안에서 보는 노을 봐요. 낭만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짠! 세팅 끝났습니다. 이 작고 하찮은 불빛 봐요. 이게 감성이라고. 안에 매트, 침낭, 베개
그리고 여기 밑에 전기장판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어요. 파워뱅크랑 가방 이렇게 놨고 앞에는 의자 테이블 이렇게 놨습니다. 오늘 난방 할 게 없어가지고 좀 옷을 두꺼운 걸 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막 춥지는 않아요. 살짝 덥기는 해. 세팅했더니 이제 아까 사온 간식들 좀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려고요. 지금 바다 앞에 갈치배들이 막 떠있는데 갈치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막 중간중간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 잡으시려나? 물 먹어볼까나? 먼저 아까 사온 오감포차 크림새우 얘를 먹어보려고요. 이거 전자레인지 3분이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프라이팬에 구우면 되겠죠? 우와 꽝꽝 얼어있다. 아 배고프다. 현기증 나. 이게 과연 될지. 제발 데워만 줘. 음식 냄새 맡고 고양이가 왔어요.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익어야 된다. 오, 맛있겠다. 이제 고양이 한 마리 더 왔어. 어머. 너네끼리 왜 싸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으르르렁 됐네. 전 줄 마음이 없는데, 지네들끼리 으르렁 돼요. 막 이러고 있어. 먹어도 되겠다. 여기에 오늘은 고소하게 우도 땅콩 맥주를 사봤습니다. 이것도 처음 먹어봐요. 오늘 처음 가본 곳도 많았고 처음 먹어보는 맥주도. 치얼스. 그냥 메가 맥주 느낌인데? 크림 새우. 와, 안 바삭할 줄 알았는데 엄청 바삭한데? 쟤네 지금 난리 났어. 이것들이 밥 먹는데 옆에서 분탕질 치고 있어. 근데 맥주 제 스타일 아니에요. 크림새우는 진짜 맛있습니다. 처음엔 안 추웠는데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 진짜 이제 겨울이 오긴 오나 보다. 가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요즘 봄, 가을 너무 짧지 않아요? 파도 소리가 약간 은은하게 들리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오늘 노을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여기가 동쪽이니까 아침에 해 뜨는 시간 맞춰 일어나면은 해돋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날이 추워서 난방이 필요하긴 하네. 엄청 따뜻하다. 좀 줄이자. 불멍 대신 스토브 멍. 2차 안주는 불고기 왕꼬치입니다. 이렇게 구워 먹어보고 싶었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이게 감지만 나게 조금씩 데워 먹는 맛이 있네. 너무 힐링되고 너무 좋습니다. 야옹이 또 왜 왔어?
너 이런 거 먹으면 빨리 죽어. 지금 야옹이가 또 왔어요. 내가 핫바 먹는 거 알고.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차 안에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득해. 와, 차 안에서 보는 이 바다뷰 너무 좋은데? 낭만이다, 진짜. 아, 근데 이게 외관이다 보니까 천장이 좀 낮기는 해요.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오, 이 자동 시스템. 나름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뜨개질 좀 하다가 자려고요. 귤도 좀 까먹고. 화면은 크게 봐야 제맛이지. 어디 한번 틀어볼까요? 좋았어! 짠! 오늘도 실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건이 수세미랑 세트로 뼈다귀 뜨고 있어요. 아직 상태가 이런데 쭉 뜨고 나면 딱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제가 전기장판도 갖고 왔단 말이죠. 뜨뜻하게. 이게 제가 파워뱅크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만반의 준비를 나름 미니멀하게 가지고 왔어. 짠! 원래 이런 방구석 놀이에는 귤도 있어야지.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 까먹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그거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귤 껍질을 이렇게 하나씩 다 까는데 제주 사람들은 귤을 반으로 자른대요. 이렇게. 요즘 귤 시즌이라 귤이 진짜 달아요. 이건 타이백 귤이라고 엄청 엄청 단 귤. 잘 모름.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개뼈다구. 예쁘죠? 뼈다구 같나요? 수우파도 다 보고 뼈다귀도 다 뜨고 이제 진짜 자야겠습니다. 내일 일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제주 일출 시간. 일출이 6시 52분이래요. 6시 52분. 알람 맞춰두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쁜 일출이 이렇게 떠오르게. 굿나잇. 오.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달이 보여요. 달 보며 자야겠다. 너무 예쁘다. 일어나긴 했는데 잠이 안 들겠네. 뭔 소리야? 오, 저쪽에서 해가 뜨는 게 분명해. 알람 치는 거다. 일찍 일어났지네. 이쪽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아씨, 바닷가에서 뜬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 일몰이 여기서 되게 이뻤단 말이지. 아, 일몰 포인트였어. 진짜 일출 여기서 뜨네. 세상에. 아씨. 아직 달이 저무지 않았습니다. 달이 밝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해가 언제 뜨냔 말이냐. 어,
예쁘다. 저 친구는 두산 거네요. 오, 해 뜬다, 해 뜬다. 뜬다, 뜬다. 올라온다.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짠. 오늘도 태양은 뜬다. 와, 해 뜨는 건 순식간입니다. 바다 구경 좀 하러 다녀올까봐. 제 차는 여기 있는데 이쪽 길로 보면은 바다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닷물 보러 가야지. 와, 바닥이 물이 빠진 지 얼마 안 됐나 봐. 촉촉하네. 와, 여기 거북손 엄청 많아요. 되게 많다. 오늘 한라산도 되게 잘 보여요. 날씨 되게 좋다. 바다가 잔잔해서 파도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아요. 그래도 살짝 수악수악 하는 게 들리긴 한데 지금 물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바닥이 미끄러워서 더 가까이는 못 가겠다. 뭐 어쨌든 오늘도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에 다시 가서 한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요. 전기장판 지지면서 따뜻하게 자다가 나니까 잠이 좀 확 깨긴 했는데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좀 더 자려고요. 얼마 못 잤어가지고. 어우, 따뜻해. 해가 쨍쨍합니다. 더워 더워. 와, 자다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트렁크 문 열고 잤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엄청 꿀잠 잤어요. 와, 날이 엄청 더워. 바다 좋다. 바다 때깔 봐, 너무 이뻐. 제가 아침에 이 길 갔다 왔잖아요. 지금 물 들어와서 길이 끊겼어. 아침에 다녀오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저 바다 끝까지 못 나갔을 뻔. 좋다. 아점 먹어야겠습니다. 어제 사온 요거 몸국 먹어보려고요. 고양이들이 뺏어 먹을까봐 봉지 안에 두고 잤잖아. 일단 바람 좀 먼저 뺍시다. 갈 준비 좀 하면서 밥 먹어야겠어. 오! 와, 햇볕이 장난 아닙니다. 모자라도 써야겠어. 엄청 뜨겁습니다. 뜨거워. 파도 소리 들으며 먹는 제주 몸국은 얼마나 맛있을까. 오늘의 아침 식사, 해녀 영양식 제주 몸국.
그거랑 고시히카리 밥 먹으려고요. 그래서 국밥처럼 한 번에 그냥 먹게요. 왜냐면 밥을 데울 수가 없거든. 아, 밥 먼저 깔았어야 됐나? 우와. 이거 앞접시 쓰면 되겠다. 이거라. 와, 물 진짜 많이 찼다. 여기 보면은 요트 투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쪽이 김녕이라 김녕 요트 투어 있던데 그거인 듯?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먹어주는 게 건강에 되게 좋대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아, 약간 비주얼이 된장국 느낌의 무슨 나물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저 이 땅 색깔이랑 똑같아. 황토색이야. 와, 씨, 된장국 밥 말아 먹는 느낌 같다. 근데 막 여기 고기도 있고 무슨 이런 나물들 같은 거 해조류가 있어요. 바다에서 많이 봤던 것들. 이게 재워지긴 했는데 가스가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스 소리가 심상치 않아. 그냥 먹어야겠다. 먹어볼게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뜨거. 약간 고사리 육개장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약간 국밥과 고사리 육개장과 그 어딘가의 사이.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든든하게 먹겠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제 집을 갈까요? 벌써 12시가 훌쩍 지났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간다. 즐거웠다 그래도. 철수는 테이블이랑 의자만 접으면 돼서 금방 끝납니다. 저번에 맥시멈 캠핑을 또 했다가 이번에 초간단으로 또 오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때 진짜 막 땀 흘리면서 텐트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철수 끝. 철수 끝. 저의 자유부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차 타고 집으로 가서 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주 살면서 안 가봤던 곳도 가보고 제가 사람 많은 곳 이번 여행은 제가 안 가봤던 새로운 곳도 많이 가봤고 박쥐도 처음 온 곳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낭만 가득 박쥐도 처음 온 곳인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번 여행은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음식도 새로운 거 먹어보고 안 먹어본 거. 역시 경험은 뭐든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전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Handsome Billy was a sailor.